안녕하십니까. 직사방송 임낙관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12월 7일 어제 저녁 옛 전남도청 5.18 민중광장에 크리스마스 대응 트리가 설치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서 직사방송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쉽게도 대형 트리는 고장인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장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온 가족들과 연인들이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역사의 5.18 마지막 항전지 도청 벽을 배경으로 레이저로 비추는 아름다운 영상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변하는 트리를 붙이고 촬영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훌륭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 번쯤 들려서 이 영상을 감상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의 현장인 도청을 보고 나는 공사가 한창이라 주위가 어수선하나 볼만은 합니다. 단지 음향은 난장이라 상태가 안 좋은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이 영상은 1부와 2부, 3부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감상하시죠. 안녕.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